안녕하세요. 회상부터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가르치는 학원타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친구는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는 4등급을 받았지만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1등급, 즉 100점을 받은 이 학생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가르쳐서 이 학생이 100점을 받았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학생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머리도 괜찮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는 우리 친구한테 공부하는 방향만 알려줬을 뿐입니다. 그랬더만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먼저 중학교 3학년 영어 점수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90점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러분, 중학교 우리 중3 학생을 두신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중학교 때 90점 맞았다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가잖아요. 그럼 애들 대부분 3등급 이상, 대부분 3등급 이상을 넘기가 힘듭니다. 이 미애라는 학생은 여러분이 머리도 괜찮고, 그 다음에 노력도 하는 노력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뭐예요? 고등학교 1학년 연합고사에서 4등급이 나왔다라는 것은 기초가 없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즉, 중학교 때 공부를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대부분의 영어학원에서 문법 위주의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럼 모의고사에서 문법 문제 딱 하나 나와. 그러니까, 중학교는 문법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요?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 보니까 문법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문법이 딱한 문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모의고사 성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3 때 여러분 공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문법 아니더라 그 이야기. 우리 학생의 시험 점수는 69점 4등급이에요. 해석도 정확히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69점이라는 것은 즉 기초가 없다라는 얘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 91점 2점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에서 여러분 100점을 받았더군요. 100점을. 근데 어떻게 해서 100점을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첫 번째 조건은 아이가 머리가 어느 정도 괜찮은 암기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따라야 되냐면 성실하게요. 공부를 했냐 안 했냐. 머리도 좋아야 되는데 노력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공부 방향입니다. 이 미애라는 학생은 여러분 두 가지 조건, 즉 머리나 노력은 다 이렇게 아이가 갖추고 있었는데 공부 방향을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공부 방향만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 미애라는 학생이 직접 적은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아이한테 해준 것은 처음에 저랑 왔을 때한달 동안은 구문독해를 시켰어요.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구문독해는 전부 다 직독직해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한번 봐보실래요?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은 수영하고 조깅하고 요가하고 벨리댄스 수업을 듣는다. 이렇게 뭐예요? 직독직해를 시켰습니다. 직독직해를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구문독해를 끝나고 이렇게 내신 대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모든 지문을 이렇게 써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써와요. 그러면 이 아이, 제가 이걸 해석을 해보고 이렇게 틀린 것만 이렇게 딱 잡아줘요. 이게 첫 번째 공부 방법입니다. 자, 한번올 때마다 지문을 이걸 제가 8개에서 10개 정도를 이렇게 써오게 해요. 그럼 이렇게 써오죠? 그러면 제가 모르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일단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채점을 해 줍니다. 숙제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모르는 것은 이렇게 별표를 쳐와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걸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좋으려면, 머리도 있고, 그 다음에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공부 방법입니다. 이 공부 방법이 뭐냐면, 죄송하지만, 모든 지문을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적이 나옵니다. 일단, 지문을 암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문법을 알아도 몰라도 그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 지문을 통째로 애워버리니까요.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고등학교, 연합 모의고사에서 1, 2등급을 받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내신 성적을 보면은 여러분 내신 성적 3등급, 4등급을 받는 학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문을 암기하라면 아무 없습니다. 지문 암기를 못 하겠어요라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문을 한꺼번에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두 문장 또는 한 문장만 암기해도 지문을 암기하지 않는 것보다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질문을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질문을 암기하려면 그첫 번째 조건은 직독직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직독직계라는 건 뭡니까? 영어 어순하고 이렇게 한국말 어순이 이렇게 같게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훨씬 더 지문을 잘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한국 어순이 아니라 영어 어순을 알고 있어야지 문장을 훨씬 더잘 암기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직독직계를 가르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바로 이 영작을 잘할수 있게끔, 다른 말로 문장을 잘 암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꼭 직독직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고등학교 지문 문장을 잘 암기할 수 있는지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